한편으로는 또 극한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예. 답을 찾아보려고 예.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. 국민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구나. 경험하고 또 배워왔던 그 모든 것을 쏟아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해달라고 하는 정치 말고 직접 하는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.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. 대치도곡 삼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있는 유경준입니다. 예, 저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입니다. 예, 경남 거제 출신 서유준 의원입니다.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.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21대 국회에 입성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생각했던 국회의원이라는 직책과 실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국회의원 직책 좀 무엇이 좀 달랐습니까? 밖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또 극한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때로는 또 민심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민심에 대한 필요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유권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이기도 한 것 같다. 정책 연구를 할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뭐 영어의 선택이나 이런 거 망설임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잘했고 내 주장을 쉽게 표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국민 눈높이 기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문성이 강한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. 이 입법 권력의 어떤 힘이 느껴져요. 그래서 그만큼도 책임도 느껴지고 이게 선하게 싸움이 아니잖아요.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옳고 그름 어떻게 다루느냐. 이 다루는 게 정치인데 이걸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함께 민의를 받아서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. 그 책임이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. 국회의원을 뭐 크게 그렇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뭐 다르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. 공직에 있을 때는 법만 잘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 법의 맹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. 그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때마다 보람을 많이 느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. 실제로 들어와서 겪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 굉장히 한계와 특성이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려나가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.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라는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체감하게 됐죠.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그리고 아쉬웠다고 생각하시는지.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방향성에 대해서 또 내가 입법을 하는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올해 연초부터 이제 그동안 6개월 고민들을 정리를 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뭐 잘한 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뭐 국감이라든지 또 입법 발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 모순들 또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는데 조금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미흡했던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. 의석수가 저희가 180대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참 관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다만 조세성이나 이런 걸 활동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되 거기에서 타협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조금은 그래서 우리 당에 유리한 것도 좀 했다 이 정도고요. 그리고 저희 지역에 GTX 시선이라고 도시급행열차가 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주거지역인 음마아파트를 45도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당당한 민원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고시에서 평가 항목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. 그리고 힘들었던 점도 얘기를 하면은
그 유명한 임대차 3법 기립입법을 당할 때 그때 야 내가 뭐하러 국회 들어왔나 하는 후회스럽고 앞으로 4년을 이걸 어떻게 견디나. 그동안 이제 공정경제 3법도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 충분히 기업의 어떤 의견을 듣고 수렴을 했었어요.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를 의총을 통해서도 제가 피력을 하고 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소명 때문에 공정경제 3법을 다뤘고 제가 그리고 대주주 요구 3억 또 공매도 이번에 가상화폐 또 중대재해법까지 이렇게 제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. 그래서 지금 보완 입법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국도 5호선 그 기점이 우리 그제 연초에서 통영 도남동까지 이제 연장이 됐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 그제 가장 현안 사업인 그 대우조선 그 매각 문제가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왜 추진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정부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합니다. 그동안 제가 그 국감이라든지 예결위 때 뭐 총리님이나 부총리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해도 뭐 경제적이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정확히 답변을 못하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떻게 해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막아내는 게 첫 급선무고요. 지금까지 다뤄져 오지 않았었던 어떤 약자들의 목소리, 소수자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대변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고 뭐 누구보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있어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고 계속 캠페인을 이끌어왔던 점들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에도 참 그렇게 하길 잘했다 생각되는 부분인데요. 뭐 아쉬운 부분은 뭐 반대로 그렇게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진척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아직은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죠. 4년 임기 중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 나머지 3년을 좀 어떻게 사용하실지. 김포 한강선 반드시 다시 유치가 돼야 되고 GTX D 노선도 원한대로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된다.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 해소라든지 사회적 대타협 더 나아가서는 그 에너지 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사회,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갈등 요인이기도 하고 또 꼭 풀어내야 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거운 담론이고 아젠다이긴 하지만은 작은 부분이라도 거기에 하나씩 점을 찍어서 좀 채워 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.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대개 차례 주민간담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3년을 보내고 싶습니다.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본래대로 돌리는 일에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. 그 점은 국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리고 재건축, 재개발 갖다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고 날 지경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정부 내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남은 기간에 그런 부분에 공헌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습니다. 뭐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들은 다 이루어버린 것 같아요. 뭐 탄약 공천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3년은 더 중요한 일들 지금 예컨대 뭐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반도체에 대한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무티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. 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그 대한민국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와 같은 익숙한 것과 결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3거 4국이라고 3일은 거제, 4일은 국회 그걸 제가 처음부터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. 이 패턴 변함없이 4년 계속 3년 남은 3년도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
또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도 저는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요. 서둘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아무도 찾지 않지만 뚜벅뚜벅 하면서 하나하나 발현도 긁어주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? 우리 사회의 약자를 같이 갈 수 있는,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길이 뭘까? 그 길을 계속 모색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. 임기 1년 동안에는 국회에서 어떤 가치를 세우고 이것을 관철시켜 갈 것인가를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목표를 세웠으니까요.